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전번에 이어서 저희가 ELK 쪽에다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정보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앞에서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까지 저희가 이제 데뷔한 리눅스 환경에다가 이제 설치한 정보들인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프가 좀 이제 이뻐지기 시작하죠. 근데 아직도 한몇 시간 정도 지나야만이 좀더더 이쁘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할수 있는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겁니다. 항상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거할 때는 이제 긴 시간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화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야만이 좀 재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메트로핏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다가. 그러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 것이고요. 위에 홈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은,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로그하고 관련된 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애드 데이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들을 보시면 이제 도커 매트릭스 정보들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최근에 이제 도커나 이제 거기를 운영하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쿠버네티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DB 파일을 보시면은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트리피트 앞에서 설치했던 것들을 설정 파일만 바꿔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어떤 설정 파일만 하시면 되면은 이네이블 도커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만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수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바로 여기죠. etc 매트리피트 그다음 모듈스 d 디렉토리에 가시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아파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활성화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도커 환경을 사용하는데 여기죠. 예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명령어를 수행했던 것 같이 enable 그다음에 이제 도커라고 하시면은 모듈을 enable 할 수가 있습니다. enable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vim 도커 얀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이죠. 활성화 됐을 거니까요. 그래서 활성화된 것을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기는 현재 이제 바이런의 도커 그다음에 소켓 파일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이 정보들 현재 CPU나 뭐 디스크 이벤트 그다음 헬스 체크 이런 정보들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몇 가지 더 설정할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정보들만 보시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정보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동작을 시켜야겠죠. 서비스를 이제 몇 개를 올리도록 할 것인데, 제가 도커 컨테이너하고 관련된 정보들은 시리즈로 많이 올렸습니다. 이미 영상을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요 부분이 모르시겠다면은 또 앞에 영상 보고 오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 도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 이렇게 우선 명령을 치시면 나오죠. 예, 그래서 도커 명령어 있다는 소리고요.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은 없습니다. 도커 프로세스 정보들은 없고요. 저희가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run 그 다음에 네임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제 웹서버 1, 그 다음에 ISTP, 그 다음에 얘는 8001 포트로 저희가 동작을 할 것이고요. NGINX, 그 다음에 1.18로 버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올릴 겁니다. 8001을 이용해서 올리고 또 8002로 웹서버 2번째로 올리고, 두 번째까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한 두세 개 정도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제 이미지가 제가 아마 좀 초기화를 해가지고요. 다시 다운로드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다운로드 받죠? 그래서 레이어별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얘가 알아서 웹서버와 동작이 된다. 이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도커 PS 정보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시요. 정보들을 확인하시면은 동작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8001 서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CURL을 이용해서 여기가 8001을 동작 여부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동작이 정상적으로 엔진엑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볼까요? 요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localhost 그다음 8002를 확인해 보시면은 엔진엑스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2번 그다음에 8002로 하고 동작을 시키면 바로 동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001 뿐만 아니고 8002까지 접속을 하면 얘도 엔진엑스가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얘하고 이제 다른 거죠. 예, 전혀 다른 예, 도커 컨테이너 두 개가 동작이 되면서 따로따로 웹서버가 두 개가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도커하고 관련된 매트리스를 저희가 실행을 시켜야겠죠. 매트리비트요. 자, 그래서 서비스를 리스타트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예, 수도 서비스 그다음 매트리비트 리스타트부터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 동작이 잘 안되면은 또 셋업 마이너스 이 옵션을 해가지고 한번 초기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타트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보들이 이제 8비트 앞에서 설치했던 매트리비트죠. 저 매트리비트랑 8비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트리비트가 설정했던 거에 알아서 자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대신 보도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토를 통해 가지고 로컬호스트 8001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한번 좀 때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패킷을 이제 더 많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엔진엑스 대상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lasticsearch 쪽에서 우리가 모니터링 했던 것이 어디냐면은 아래쪽에 그 다음에 Observability 그 다음에 Metrics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냥 봤을 때는 칼리누스 저번에 설치했던 것도 하나가 뜹니다. 예, 하나가 뜨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들 보시면 호스트 정보가 아니고 이제 도커죠. 예, 도커 컨테이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보면은 웹서버 01 대상으로 지금 닉토라고 하는 것을 패킷을 저희가 대량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CPU가 이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2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죠. 뭐 아무것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도 그러면 한번 줘볼까요? 얘도 지금 현재 8002로 이렇게 동작을 시켜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트리비트의 그 모듈 지원하는 것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아직은 오지 않는 것 같네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 오토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8비트 이게 매트리비트죠. 매트리비트만 이용한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만 해주면 다 이렇게 수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금방 리플래시를 이제 오토로 해놨더니 웹서버 2가 지금 현재 닉토로 동작하고 있는 것들이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CPU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 또 메모리 정보들 사용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로컬 쪽에 아파치 서버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여기죠. 호스트에서 보는 거 여기도 이제 같이 그 도커 컨테이너가 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도 영향이 있겠죠. 같이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쪽에 확인해 보시면은 웹서버 쪽에서 저희가 이제 매트리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 정보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CPU 정보 그 다음 메모리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패킷 정보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동작하고 있는 만약 여러분들이 웹로그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부에 있는 웹로그들을 이제 가져와서 똑같이 이제 ELK 쪽에다가 올리시기만 하면은 똑같이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뭐 칼리누스로 호스트에 있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매트리비티의 그런 설정 파일을 일부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커스터마이징 하시면은 충분히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관리를 할수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ELK 같은 경우가 매트리비트가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분류를 시키면서 또 이제 모듈들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톰캣 같은 경우도 그렇고 VSphere 같은 거 그렇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뭐 이벤트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도 CPU 메모리 정보도 얘도 다 동일하게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MySQL, Nginx 정보들, Elasticsearch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고랭, 고랭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쓰이죠. 고랭 기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AWS 관련된 것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그다음 대시보드화도 굉장히 쉬워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대시보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하시는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ELK가 이렇게 활용법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매트리비트에 대한 것들, 활용법들을 좀 다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 더 이제 많겠죠. 네, 많이 있을 거고요. 저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